이 시간 워싱턴 믿음제일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사무엘 목사님 나오실 때 성도의 교제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속사회에서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 성전이며 성경은 이 성전의 형상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7년 대환란 가운데 언제 그룹이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룹이 종려나무를 바라보는 때에 대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종려나무의 승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그룹에는 네 얼굴이 있다. 그룹에는 네 얼굴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사람, 사자, 소, 그리고 독수리. 그런데 에스겔 1장에서는 앞편, 우편, 좌편, 뒤편, 그러한 순서로 그 네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 에스겔 10장에서는 첫면, 둘째면, 셋째 면, 그리고 넷째 면 순서로 나오는 반면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생물의 순서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방향과 순서의 차이예요.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때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굳이 에스겔 1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에스겔 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왜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뭐냐면은 방향과 순서의 차이다. 구체적으로 에스겔 1장은 앞에서 본 것이고요, 에스겔 10장은 좌편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은 우편에서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본 그 관점에서 종말의 때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얼굴에서 동서남북을 찾는다. 두 번째 포인트로, 얼굴에서 동서남북을 찾는다. 희한하게도 얼굴에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얼굴의 방향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가? 그냥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앞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고 우편은 사자의 얼굴을 가졌고,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여기에는 때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얼굴의 방향으로 동서남북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굴의 방향으로 동서남북을 정하셨다. 이 이치가, 그리고 이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앞은 무조건 동쪽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앞은 동편이다. 그러니까 한 방향을 알게 되면은 다른 방향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이 동쪽이고 그리고 그 앞에는 그룹의 얼굴이 무엇이냐 할 때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뒤는 당연히 사편이겠죠. 앞면이 동편이면 뒷면은 이치적으로 볼 때 사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이 동편이고 그렇다면은 우편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요. 이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있는 그 앞 방향을 동쪽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우편은 남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 나타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할 때에 사람의 얼굴을 한 그룹과 그리고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스겔 성전의 그룹은 동편에서 그리고 남편에서 종려나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방향 또는 때의 그 흐름으로 볼 때 동편과 남편은 아침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간대예요. 세 번째 포인트로 그룹은 환란 가운데 있는 종려나무를 보고 있다. 세 번째 포인트로 그룹은 환란 가운데 있는 종려나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룹이 종려나무를 보고 있는 그 시점이 우리 구속사에서 과연 언제인가? 에스겔 성전은 구속사에서 마지막 성전이기 때문에 그룹이 보는 때는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때는 71회에서 마지막 한 1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룹이 종려나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7년 대환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은 종려나무를 환란 가운데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할 때에 전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에스겔 43장 10절에서 찾아봅니다. 그 왜냐하면은요, 에스겔 성전의 식양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식양, 곧 형상의 비밀은 회개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에스겔 43장 10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형상을 측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자기의 죄악을 깨달으며 그 죄악에 대한 회개를 언제 하는 것이냐 할 때 다름 아닌 전 3년 반에. 그 이유는 전 3년 반에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즉 깨닫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형상을 측량해서
형상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형상을 측량해서 성품의 성품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말씀에서 신의 성품은 어디까지나 거룩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이 뭐냐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성품은 신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의미적으로 아버지와 함께한다라는 근본적인 뜻은 아버지의 성품에, 즉 신의 성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의 뜻이자 아버지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상에서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속사적이고요, 성경적이고요. 그래서 종려나무의 결론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다. 성경 여기저기 볼 때 종려나무는 의인의 상징입니다. 이기는 자의 모습이고요. 구체적으로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볼 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종려나무에 대한 그 의미를 이제 원어로 찾아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종려나무는 티모라라고 하는데, 티모라 그 어원은 타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헬라어로 종려나무는 티모라인데 타말이라는 말뿌리에서 비롯됐는데, 타말은 무슨 뜻이냐? 세워지다. 세워지는 것은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려나무를 환난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는 환난을 경험하면서 세워진다, 즉 선다, 그 뜻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종려나무에게 아버지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가 세워지되, 너가 서되 거룩하라.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거 아닌가요? 현재 우리의 상황이, 우리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 않나요? 저는 사실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의 반세기 동안 살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래서 여기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친구가 없어요. 어려서 제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산가족이 되었어요. 아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또는 사위가, 며느리가, 부모님이, 자녀가 지금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로마서 11장 20절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서 있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며 서는 거예요. 잔뼈가 굵은 뱃사공이 어떤 그 풍랑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그 사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십질의 정신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과 10의 합한 수 17. 그러나 실생활에서 그 17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요 서남쪽으로 만 킬로미터 가면은 탄자니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예요. 그 나라에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라는 산이 있어요. 대략 19,000 피트고요. 5,900 미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최고봉이에요.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을 정복하려다가 죽은 사람이 10명이고요. 도중 하차한 사람이 1,000명.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200명입니다. 근데 그 200번째로 오른 사람의 이름이 스펜서 웨스트라는 사람이에요. 카나다 사람입니다. 백인이에요. 스펜서 웨스트. 근데 이 사람은 다리가 없어요. 희한하죠? 다리가 없는데 제일 높은 산을 정복한 거예요. 태어날 때 유전 질환, 영어로는 genetic disorder이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 유전 질환으로 유전 질환이 있어서 5살 때 두 다리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밑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허리 밑으로는 발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으로만 이제 등반하려고 하니까 두 손바닥이 다 까지고 피가 나고 마비가 오고 온몸이 극심한 진통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갔어요. 산 꼭대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러한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거기 올라간 데서 돈을 받은 게 아니고요.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우물이 없어서, 깨끗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50만 불을 모금하고자 공약을 걸었습니다. 내가 만일 킬리만자로 산 꼭대기까지 가면 당신네 단체에서 후원해 주겠느냐 해서 이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말의 신앙의 자세가 17이죠.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17의 정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는 것이 장자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장자예요. 행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없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모든 면에서 역부족이지만 그래서 장자예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달란트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환난을 이기지 못했어요.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아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부터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하지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갑절을 남겼어요. 주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곧 즉시 해서 갑절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보면은 장자와 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나 차자나 다 곧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곧 하는 것은 차자죠. 뜻으로 볼 때 아버지를 위해서 곧 하는 것은 신령한 장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장자나 차자나 즉시 곧 그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망이 된 것 같지만 엉망진창이 된 것 같지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가요 이 그 화폐 단위를 말하는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면서 6천 데나리온을 6천일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일해서 얻는 노동값이니까 그게 17년이에요. 한 달란트에서 6천 데나리온을 찾아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17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가서 갑절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달란트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주셨지만 안 준 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원하시느냐? 세워져라, 서라. 환난 가운데서도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뜰립시스. 세게 누르다. 온 사방에서 누르다.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환난이라는 말을 풀어보니까 세게 누르다. 온 사방에서 누르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해외 목사님들 숙소가
이제 베들레헴 떡집 지나서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실로가 나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함성의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정문에서의 그 함성이 우리 있는 데까지, 나무를 뚫고 이파리를 뚫고 다 뚫으면서 우리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 좁은 길이 나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길. 거기서 좁다라는 단어가 바로 delicious. 아버지의 일을 하려니까 온 사방에서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이런 구실로 저런 구실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제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역부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거칠게, 너무 이렇게 악랄하게 말할 줄 몰라요. 우리의 성향상. 그런데 이 구름의 눈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몸에도 있고 날개에도 있고 하여튼 구름이라는 그 존재에 눈이 그냥 한 가득이에요. 그 보는 눈을, 그 보는 눈, 그 눈을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그 정문 체험을 했어요. 정문 밖에 있는 그 천막 있잖아요. 비록 잠시지만은, 뭐 몇 분 안 되지만은 거기 가서 실습 경험을 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 눈들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의 눈들이 오며 가며 하는 분들, 차 할 것 없이 뭐 아마 미국 CIA에서도 그렇게는 못 볼 거예요. 최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인지해내시고 잘 찾아내시는지. 그래서 그 보는 눈이 우리 정문 밖 천막에도 있고요, 정문에도 있고 샬롬에도 있고, 뭐 에담, 엘림, 마르다 할 것 없이. 그래서 그 보는 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비대면 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으로도 보여주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힘이 되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람들이라는 게 서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 이래도 하나, 저래도 하나. 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우리 모두는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서야 하고 설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아버지의 사명에 의거해서 끝까지 남은 자 되시고 이기는 자 되는 17의 정신을 가진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입니다. 잘 싸우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구속의 경륜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며 영 분별을 할 줄 알며 끝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헌신하고 또 감사하며 끝까지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 드리는 저희 모두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